자동차 제조기로 통하는 SM의 새로운 스타, 우주 저 멀리 미지의 세계에서 온 그룹 엑소. 수호, 백현, 찬열, 디오, 카이, 세훈이 한국 활동을 하는 엑소 K, 그리고 키우미, 루한, 크리스, 레이, 첸, 타오가 중국 활동을 하는 엑소 M. 이 12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 엑소가 정규 1집을 발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노래로 가요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격이 다른 그룹 엑소를 더 인터뷰해서 만나보죠. 올레TV 더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구성적으로 네. 정말 어려운 면이 많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나무를 하거나 네. 나무를 만들거나 네. 그리고 또 동굴을 만드는데 나무 할 때 서로 이렇게 잡고 의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서로의 호흡이 안 맞으면은 다칠 수 있어서 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네. 춤입니다. 네. 그리고 늑대를 저희가 흉내내서 네. 연기하는 그런 춤인데요. 네. 저희가 늑대처럼 이렇게 손끝부터 발끝까지 늑대처럼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 생활이 아주 길었던 네. 네. 이더 수호 형. 저 6년에서 거의 7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 진짜. 다음으로 길게 하셨던 분? 네, 5년 했습니다. 기간이 제가 가장 짧았던 분? 네, 저와 옆에 계신 백현 씨죠. 그렇죠. 네. 짧아서 힘들었던 점? 네, 힘들었다는 점보다는 뭐 저희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 저희가 연습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네. 더 노력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네. 다른 멤버들을 따라가려고 네. 열심히 더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옆에 시우민이 형께서 같이 새벽까지 남아줘서 저희 안무를 맞아요.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형들이 워낙 연습을 맞아요.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저희도 그냥 맞아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죠. 텃세가 있을 거다 뭐 그런 게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걸 깨준 저 멤버들이 정말 고마워요. 그쵸, 고맙죠. 너무 고맙죠. 카톡 쏘는 걸로. 연습 기간은 달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 12명의 멤버들. 이런 환상의 호흡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 앨범 발매 2주 만에 지상파 3사 음악방송 1위를 휩쓸며 트리플 크라운에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12명의 멤버들 모두 함께 1위의 기쁨을 만끽. 긴 연습 기간을 돌아보며 감독의 눈물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네, 시켰습니다. 네. 네. 고기 먹었어요. 네. 네. 소고기 먹었어요.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 또 고기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네. 저희는 한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맞아요. 이번에 30인분을 먹었는데 다음에는 50인분. 다음에 50인분. 와. 다음에 가능하겠어요? 신난다. 우리 가능할 때까지. 네.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절제하면서 먹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절제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엑소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보아를 언급해 화제였는데요. 존경하는 선배가 또 있다고요? 네, 저는 이제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여성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든 스케줄에도 항상 웃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정말 카리스마와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체력이 네.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소녀시대입니다. 네. 선배님들, 저희 엑소가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소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2명 멤버가 12명이라서 좋은 점 어딜 가든 우리 편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저희들이 네. 남자기 때문에 운동할 때 저 12명이다 보니까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괜찮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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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 일렬로 네. 타면 아, 굉장히 멋있어요. 15m 내에 이제 12명이라서 불편한 점 불편한 점이 조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숙소 생활이 저희가 12명에 매니저 형들까지 같이 살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게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제 씻을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러 갈 때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씻어야 되는데 12명이 한 명 한 명 씻게 되면은 이게 아침 새벽까지 못 씻는 상황이 발생해서 요즘에 차선책을 하나 생각한 게 몇 명 같이 씻자.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 두세 명씩 같이 씻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12명이다 보니까 신발장 앞에 있잖아요. 현관문 열고 탁 열면은 이제 앞에 신발들이 그냥 쫙 네. 너무 많아요. 두 개가 한 사람당 신발을 또 한 켤레씩 신는 게 아니라 두세 켤레씩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이게 12명이다 보면 벌써 20켤레, 30켤레 막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서 짬프로 네. 들어갈 때는 항상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까치발을 뜨고 이렇게 쫑쫑쫑 이렇게 네.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두 분은 이렇게 점프해서 가고 더 인터뷰 시청자를 위한 보너스 엑셀 러버스를 공개합니다. 일단 세 명이서 같이 저희 셋이 이렇게 한 방이고요. 그리고 저랑 찬열 씨랑 네. 시우민 씨랑 타오, 씨. 타오 씨가 같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훈 씨랑 루안 씨랑 디오 씨. 네. 레이 형은 메이저 형. 그리고 크리스 형도 메이저. 저는 괜찮아요. 매니저 형 저를 워낙 좋아해서요. 아~ 네, 저 매니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 방심을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 제 침대 밟고 지나가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외모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여기 있나요? 다 신경 쓰지 않나요? 여기가 아 여기 아 이거는 좋아해 할 말이죠. 수호 형이 뭐 막 외모에 막 잘생겨 이런 것보다 되게 피부 관리에 굉장히 네.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 아, 애교 셋. 그냥 보고 싶은 사람 애교 보고 싶은 사람 빼요. 애교가 세훈 씨는 이게 애교를 잘 부린다기보다는 네. 일단 막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타오 씨도 맞아요. 네. 마찬가지. 네 막내이기 때문에 정말 목소리에서 정말 애교가 묻어나오는 네. 게 가끔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형. 자 우리 막내들. 애교 한 번씩 발사해. 네. 멤버는 하나, 둘, 셋. 아, 크리스요. 크리스요. 본인도 잘 느끼는 거야? 예,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말 없어요. 크리스 씨는 되게 남자 성격이 되게 남자답고 네, 네, 묵묵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크리스 형도 저희 팀에서 마티 형인데 네, 네. 조금 이제 뒤에서 묵묵하게 아빠처럼 좀 잘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혹시 가장 심한 멤버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좀. 네. 심한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독특한 독특한 네. 그만 하나 있지.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굉장히 독특한 장발을 들고 있어. 네, 아주 그냥.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던 도중에 목이 말라서 네. 물을 먹으러 이렇게 계단을 타고 계단을 네. 걷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한 방에서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서 그 방에 돌아가서 겁나잖아요. 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올라가 보면 조심스레 딱 열었어요. 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잠버릇이 루안 형의 잠버릇이었거든요. 아~ 네. 아~ 네.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먹는 멤버들. 아, 완전히 진짜 하나 둘 셋. 아, 타오 씨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피자를 이제 프로필 촬영 날에 피자를 시켜 먹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라지 사이즈를 한 6판 시킨다는 걸 파티 사이즈를 한 6판을 시켜가지고 그게 거의 다 7, 8인분? 네, 7, 8인분인데 그거를 한 식사만에 거의 한 판을 혼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그 큰 거를 이게 그게 점심 식사였을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걸 한 판을 더 먹었어요. 그때 뭐 와 피자뿐만 아니라 치킨도 네 맞아요. 연습할 때 어느 날은 배고프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같이 햄버거 시켰어요. 네. 시키는데 두 개 시키고 큰 거를 두 개 다 먹고 저한테 보고 형 배고파요. 약 같은 건 먹지 않아요. 병원에서 챙겨준 그런 약 안 먹고 비타민이나 네,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제가 목감기에 걸렸을 때 네. 소영께서 직접 선수 프로폴리스 비타민 C를 네. 저에게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엑소 약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약사. 대단하고 느낀 게 보통 마 같은 거는 뭐 마 즙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 마를 갈아서 먹더라고요. 20살인데 말을 나눠봤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야 진짜 괜찮아요. 알았어. 야 정리하자. 정리하자. 안 되겠다. 이제 제 거는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수영의 비타민. 그 제가 요즘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를 보거든요. 네, 그 영화 교실이 제가 중학교 때 일본 드라마로 이제 제가 접했던 건데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드라마를. 근데 이게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또 때마침 영화 교실의 샤이니 선배님이 OST를 네 맞아요. 영화 교실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콘텐츠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보아 선배님께서 OST를 부르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어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알고 보니까 또 보아 선배님께서 OST를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복수할 수밖에 없는 남자와 첫사랑이 아파하는 여자의 지독한 사랑과 운명. 손예진과 김남길 주연의 드라마 상어인데요. 특히 손예진의 테마곡 천국과 지옥 사이는 보아의 애절한 보컬로 사랑의 아픔을 담아냈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독재자처럼 무서운 여교사 고현정이 반 아이들을 모질게 대하며 성장시키는 내용의 드라마 여왕의 교실. 드라마 엔딩곡 초록비는 샤이니의 청량 보이스와 성장 스토리를 담은 가사로 드라마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OST의 완벽 조합, 올레TV VOD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감사합니다! 예술적인 퍼포먼스와 폭풍 가창력의 열두 남자, 세계로 향하는 엑소의 폭풍 질주를 응원합니다. 우와!